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상병 특검과 이태원 특별법 수용을 해달라 직접 요구했습니다. 예, 어디까지 합의가 됐을지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다혜 기자. 네,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시작된 영수회담은 예상 시간 1시간을 훌쩍 넘기고 2시간 1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측에서 각 3명씩 배석한 채 의제 제한 없이 차담회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회담 직후 양측은 브리핑을 열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총론적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의료개혁의 필요성 즉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점과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종종 만나기로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양측에 따르면 회동 정례화에는 합의를 못했고요. 특히 주요 쟁점을 두고는 이견만 확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민생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가 제안한 민생 지원금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고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선 사건 조사나 유족 지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민간 조사위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의 법리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논의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회담 모두 발언에서 민생과 외교 안보 등 사회 전반의 어려움을 10분 넘게 지적했는데요. 이 대표 요구 사항 중 앞선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최상병 특검 수용, 또 가족 의혹 정리에 대한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브리핑을 통해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변화 의지가 없어 보였다며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은 이재명 대표도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둬야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특별법은 사실상 거부했다고 볼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배석자가 빠진 두 사람의 단독 회담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